YBN 방송 뉴스입니다. 나주시 새마을 분여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개 읍면 동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훈훈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분여회 회원 500여 명과 강인규 나주시장, 김판근시 의회 의장, 이민준 도의회 의원 및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만 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궈 각 리통 단위 새마을 지도자들을 통해 관내 홀몸 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우 등 소액 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해 훈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조영애 부녀회장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나주시 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나주시 새마을 분야에서는 매년 이렇게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김장을 담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는 20년이 가까이 됐네요. 그렇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못 하신 분들이 더 많아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모종을 키워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여러 군데로 더 많이 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분회장들이 약 55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550명이라는 회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4일 동안 저희들이 배추 정식할 때와 또 뽑기, 배추 뽑기와 배추 절이기, 또 배추 씻으기, 또 이렇게 배추 버무리기까지 김치를 완전하게 할 때까지 550명이 다 이렇게 참석해서 4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받으신 수혜자들께서나 또 독거노인들께서 감사하게 잘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 대비해서 우리 새마을에서 김장김치를 담그는 그런 날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배추를 잘 바꿔서 시민들의 희망이 어려운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소외계층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김장김치를 담는 오늘 날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영희 회장님과 또 우리 박원철 회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회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저에게 층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런 김장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김장김치가 우리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그런 밥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지만 이와 같이 며칠 동안 이와 같은 김장김치 담그는 그런 행사를 찾게 된 곳은 아마 전남도에서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주는 매년 많은 분여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도자님들과 함께 해서 빛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원에서 반동과 회원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겨울을 맞이해서 뭔가 긴장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시행령 의견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위에도 원인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맞이해서 안티감이 최선을 앞으로 이런 따뜻한 원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나주시 행정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나주시 새마을 여성의 조영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여성 회원님들께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김장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주가 이렇게 따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정을 모아내는 그런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영애 회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새마을 여성의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사랑을 한껏 나누는 우리 나주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이 봉사를 통해서 나주가 더 보람되고 더 희망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